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 인성 논란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셨다면 정말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인성 논란. 인성 논란 이거부터 어떻게 해야겠어요? 막 이제 나무위키 이런 데다가 센서, 논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인성에 대해서 지인분들에게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제 인성이 어떤지. 일단 인성부터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오케이. 얘를 친구로 데리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놀아주는 거죠, 친구라고 하는 것도. 이 씨발. 센스팀의 인성이요? 네네. 센스팀의 인성이라면은 그냥 길 가는데 쓰레기를 주는 분이고. 네.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는. 당연하죠. 착한 네. 사람이죠. 딱 쳐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 그... 자, 네, 지난 영상에서 아폴로 11호 조작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음모론자라고 하면 되겠구나. 제 인성이 나빠지니까요. 조작설을 믿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폴로 11호가 확실히 달에 갔다는 증거가 있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것 때문에 조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음모론 10가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엄청 많은 것들로 의문을 제기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올라온 음모론들을 반박해보겠습니다. 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은 제가 반박을 안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비행선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구에서부터 달 착륙선 및 사령선을 달이 있는 지점까지 다이렉트로 운반해야 합니다. 지구 중력이 겁나게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추진력을 지닌 로켓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달에서 지구로 귀환할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달에는 공기도 없고 중력도 지구보다 약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에너지보다 더 적게 사용해가지고 달을 빠져나올 수 있죠. 그리고 달 궤도에는 사령선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에 착륙한 착륙선을 다시 이륙시켜서 사령선이랑 딱 붙이면 지구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연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주 공간에서는요, 연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에다가 무중력이니까 한 번만 가속하면 그 속도가 계속 증가해요. 이제 그 속도로 지구에 온 겁니다. 그리고 지구에 올 때는 낙하산을 써서 연료가 필요 없었고요. 쉽게 설명했으니까 이해되셨죠? 제가 전 영상에서 크레이터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표면이 딱딱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셔서 왜 발자국이 생겼냐 이 소리를 엄청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크레이터는 이거고요, 발자국은 이겁니다. 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운동장이 있습니다. 흙바닥이에요. 위쪽만 진흙으로 덮여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운동장에서 점프해보세요. 발자국 생기죠? 근데 크레이터 생겼나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성비입니다. 우주 비행사를 양성하고 로켓을 만들고 쏘고 귀환시키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주실 거 아니잖아요. 고작 음모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로 사람을 보낸다? 전혀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냉전 시대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냐면 우주 경쟁 시대였고 소련과 미국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의 투입이 가능했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진짜예요. 진짜. 예. 네. 이걸 반박하시려면 세계 현대사를 바꾸셔야 해요. 자, 아무튼 현재는 예전처럼 경쟁 시대도 아니고 달에서 얻은 자료가 많으며 로봇을 보내도 사람이 한 것만큼 자료를 얻기 때문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우선 베넬런 때를 지나서 달에 도착하는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정도면 우주인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폴로 우주인이 방사능 때를 통과하면서 입은 피폭량은 32mg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성인 기준 1년 방사능 허용 수치인 500mg의 10분의 1로 미치지 못합니다. 즉, 우주에는 방사능의 위험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폭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장시간 동안 방사능에 쬐이면 죽죠. 당연한 거예요. 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음모론자들은 은폐하기 위한 공작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나사에 의하면 관리 허술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이미 복사된 여러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가 좀 허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테이프는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호주에 있는 커튼 고가대학교의 한 창고에서 이 영상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됐다고 해요. 제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제발 음모론이랑 섞지 말아주세요. 왜 이게 음모론이냐면요, 대부분 여기서 시작하셨을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 슈팅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스탠리 큐브릭이 직접 증언을 합니다. 자기가 달 착륙을 조작했대요. 근데 웃긴 게 이 영화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1999년 5월에 스탠리 큐브릭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스탠리 큐브릭은 1999년 3월 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관에서 꺼내서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월석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가시면 월석이 있는데 한번 꼭 보세요. 아, 그리고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도 있고요. 심지어 이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꼭 가보세요. 알았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 나로는 실황 중계를 했구나.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실패한 우주선들도 전부 실황 중계를 했습니다. 챌린저호 사건도 실황 중계를 했고요. 자, 이렇게 조작설이 생기고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시대의 상황이나 우주 관련 지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검색하시면 나오는 과학적 상식들인데 찾아보지도 않고 음모론, 조작설 말만 무조건 믿는 게 좀 그렇네요. 저명한 천문학의 박사가 아폴로 11호는 달에 간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 안 믿으면서 나사 직원으로 사칭한 사람들의 말은 잘만 믿죠? 좀 이상하죠? 네. 네, 그 밖에도 이제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식의 배그로움을 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